본 팟캐스트는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걸러서 들으세요. 188회 9월입니다. 덕수궁 돌담길을 쏜살같이 달려온 이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쏜살같이 달려와서 이태영 씨. 네. 이게 뭡니까 이게? 저도 쏜살같이 달려온 하경원입니다. 저는 뭐 오늘 저 때문에 두 분 다 뛰게 만들어서 정말 죄송한 이동엽입니다. 네. 아유, 네, 반갑습니다. 아, 이태영 씨. 네. 왜 준비 안 하셨어요, 오프닝을? 이게 오프닝이에요. 아, 목이 좀 안 좋다고. 아, 목 안 좋은 거랑 오프닝 준비해. 소리가 없죠, 그죠? 네. 나 진짜로 오면서 독수금 돌담길을 이렇게 오는데, 네. 아, 이거 끝나고 제가 한 2년 동안 거의 여기 매일 오면서도 매주 오잖아요, 우리가. 네, 그죠. 아, 저 독수궁 돌담길을 한 번도 안 걸었다. 네, 그렇죠? 여유롭게 산책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항상 늦지 못해가지고 빨리 막 빨리 오고 이랬는데, 그죠? 오늘 문득 그 돌담길을 네. 막 지나가면서 사진 찍는 네. 연인들을 보면서 네. 아, 나도 좀 걸어야 아침 9시인데 사진 찍는다고요? 아침 9시 사람들도 없는데? 네, 일본 관광객들인가 봐요. 그 연인들은 굉장히 일이 없는 분들일까 봐요. 아니, 제가 봤을 때 이태영 씨가 네. 급하게 지금 지어낸 얘기 같습니다. 아, 아니, 지금 아닌 게 네. 네. 지금 그 열렸잖아요, 돌담길. 아, 열렸습니까? 반환했잖아요. 영국 대사관에서 100m를 반환을 에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길이요 조금 더 이제 개방이 됐어요, 시민들에게. 네. 그 뉴스가 나오고 나서 좀 사람들 많이 오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또 의심이 또 본 것도 있거든요. 아, 근데 저희 땅인데 우리나라 땅인데 그걸 뭐 개방을 영국에 그러니까 40몇 년 만에 개방. 대사관 저는 이제 그게 있거든요. 어. 보호받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 뭐 완전히 영국 땅이다 이런 건 아니지만 네. 그래서 이제 그쵸. 접근이 좀 허락해야 접근할 수 있는. 아, 지금 그렇구나. 70m만 반환 받으면은 이제 둘레길처럼 덕수궁 돌담길이 완성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다 돌아갈 수 있어요? 70m만 아직 개방이 안 됐어요. 아, 그거 개방하지 그냥 70m인데. 아무튼 보안상의 네. 이유도 있고. 아, 그렇습니까? 아무튼 그 이제 아까 제가 정태철 얘기를 들었지만 네. 요즘에 또 감기 되게 유행하잖아요. 아, 저희 집은 지금 난리입니다. 네. 와이프랑 아기랑 다 콜록콜록 하고 있어요. 본인이 괜찮으세요? 저는 뭐 살짝 왔는데 그 집은 방역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왜 이래 아픕니까? 네, 맨날, 맨날 구내염에 서로 눈에 지금 다래끼도 또 나 있어요. 다래끼도 유행이에요. 아, 그래요? 조심하세요. 저희 아들도 지금 감기 때문에 지금. 아, 그렇습니까? 네, 밥도 못 먹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배가 어제 식을 때 봤는데 홀쭉해서 갈비뼈 나오잖아요, 옆에. 애기들 배가 홀쭉하면 안 되잖아요. 안 된다고. 우리 와이프가 맨날 하는 게. 승우는 네. 기대하는 게 제가 앞으로 저는 운동선수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저도 한 표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때 한번 뵀어요, 같이. 근데 아, 승우를 뵀다고 하니까. 하기자님이랑. 아, 같이 그때. 네, 뵀는데 네. 하기자님이랑 네. 이제 저기 형수님이랑 봤는데 네. 형수님이요? 대형이에요. 밥을 네. 와, 배가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르게 너무 잘 먹더라고요. 아, 그게 승우는 밥을 잘 먹습니까? 엄청 잘 먹어요. 자기가 먹습니까? 아니, 지가 안 먹군요. 안 먹여주면? 근데 되게 웃긴 게 이렇게 먹여주면 숟가락을 자기가 잡는 게 아니라 사람 팔을 잡아요. 아, 조종을 합니다. 혹시라도 뺄까봐. 그러니까 막 떠먹여주는 숟가락 있잖아요. 숟가락 그 팔을 딱 잡으면서 야, 승우야, 딱 잡으면서 어디서부터 밑장 빼기냐 이렇게 하면 웃기겠네. 아무튼 요즘에 진짜 많은 어린이들이 아프고 네, 맞아요. 또 저희 아들 어린이집에 있는 애기들도 많이 아프대요. 다 아프대요. 환절기가 맞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저도 막 좀 약간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고 아들도 많이 아프고 하니까 진짜 청취하시는 분들 네. 요즘에 갑자기 또 이제 더웠다가 갑자기 좀 또 추워졌다가 예. 그래서 이제 긴팔 입으시는 분들도 많이 늘고 있는데 아무튼 좀 환절기 감기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건강을 챙기면서 네. 연예인 박하수다 재밌게 한번 시작해볼까요? 해볼까요? 해보죠. 슝 뭐 이런 거 나가야 되지 않나 이제. 네. 네. 일단 오늘은 딱 주제 없이 짧게 세 개를 좀 얘기를 좀 하려고 네네. 준비를 했는데 일단은 예. 옛날 말로 하면 이모저모. 네, 이모저모. 이모저모. 단신. 방송가 이모저모를 준비했어요. 그렇구나. 일단 가장 네. 이제 쉬운 거부터 할게요. 네. 지난주에 제가 부산에 갔다 왔습니다. 아, 북코페. 북코페. 네. 한때 이 동엽 씨가 그 레드카페, 블루카페라고 하죠. 거기서 그 브로콜리 이런 분들과 같이 섰던 안질부질했던 기억이 나요. 이번에 안 가셨어요? 이번만 아니라 작년도 안 가고
네, 오해죠 지금 오해. 네, 오해죠. 제가 한 3회 때 갔죠. 내려가고 그다음부터는 또 안 부르네. 불러야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아, 저는 몰라요. 저도 안 가봤어요. 아니 근데 그냥 오시는 분도 있던데요. 아 그냥 고명환 씨나 뭐 무천식 씨 이런 분들 오셨더라고요. 그냥 오신 그냥 가신 거예요? 네. 근데 그 네.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이제 지난달 25일 날 개막식을 했거든요. 네. 근데 확실히 저는 이제 5년 내내 가고 있는데 저는 이제 대한민국 코미디를 사랑하니까 네. 그래서 가고 있는데 갈수록 좀 좋아지는 느낌이 올해는 또 김구라 씨가 사회를 봤습니다. 네. 와 김구라 씨랑 김경식 씨도 보이던데. 네, 김경식 씨는 이제 성화봉송. 아 성화봉송. 거기 이제 볼 때만 성화봉송이라고 해서 네. 전유성 씨가 이제 공헌한 건데 아. 이제 뭐 청도에서 이제 그 시작한 거예요? 네, 청 되게 웃긴 게 영상을 보여주는데 청도에 가면 네. 그 구봉서 선생님 네. 저기 동상이 있어요. 네. 근데 전유성 씨가 거기서 첫 번째 그 성화봉송 주자가 이용열 씨였는데. 네. 그 이용열 씨가 이제 성화봉 제안을 어떻게 하냐면 구봉서 선생님이 생전에 깨어난 돋보기 안경 네. 에다 햇빛을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성화를 불을 붙이더라고요. 불을 붙여가지고 아이디어가 예, 이용열 씨가 이제 그걸 청도에서 청도 그 코미디 파크 네. 거기 이제 재능선생님 하시는 거기서 출발해가지고 오는데 이제 성화봉송은 일반적으로 이제 길에서 다 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개그맨들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있을 때는 내려서 뛰고, 네. 사람들이 안 볼 때는 차에 타서 간다. 아, 재밌네. 방송인데 그 마지막 주자가 이제 이동우 씨랑, 아, 그렇죠. 김경식 씨.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동우 씨가 맞는 것 같아요. 이동우 씨가 마지막인데, 네. 이동우 씨가 이제 눈이 좀 안 좋으시기 그렇죠. 때문에, 네. 틴틴파이브 같이 했던 또 김경식 씨가 나와서 이제 가셨는데, 그렇게 이제 뭐 김구라 씨도 사회를 뽑고, 올해는 또 이제 주제가를 만들었더라고요. 주제가가 있습니까? 네, 웃으면 보기와 요. 야, 너무 또 MBC 느낌 아닙니까? 저희 오늘 주제랑도 좀 잘 맞네. 아, 그래요? 네, 웃으면 보기 와요. 예전에 이제 그런 프로가 있었죠. 유머 1번지 네. 뭐 이런 거. 웃으면 그 보기 와요. 그 제목에 따라서 이제 뮤직비디오도 공개됐는데 뭐 유재석 씨도 나오시고. 아, 네. 그래요? 조세호 씨, 뭐 이영재 선생님. 네. 네. 김숙 씨, 네. 뭐 박민선 씨 이런 네. 김구라 씨, 김국진 씨 이런 분들 좀 유명하신 분들 많이 나오면서 네. 갈수록 이제 좀 커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개막식 끝나고 김준호 씨를 만났어요. 네. 집행위원장이시고 하니까. 그런데 김구라 씨가 이제 그 사회를 보고 이제 서울로 올라가시면서 전화를 하셨나 문자를 하셨대요. 네. 원래 나는 이 행사를 김준호 네 행사라고 생각하고 좀 무시했다. 그런데 오늘 와 보니까 굉장하다. 자부심을 가져도 되겠다. 앞으로 좀 열심히 해봐라. 이렇게 격려했다고 해가지고 김준호 씨가 그 술김에 저를 보여주면서 막 좋아하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갈수록 행사가 네. 올해는 15개국에 51개 팀이 네. 출연했고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많이 왔습니까? 네. 한국 팀들도 이제 공연 팀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뭐 개콘에서는 굉장히 많고요. 네. 그다음에 뭐 오차사도 졸탄 팀이 있어요. 네, 졸탄 팀이 이번에 처음 나왔고 네. 여러 가지 팀들이 많이 나와서 진짜 좀 방송 코미디는 어렵잖아요. 요즘에. 네. 그래서 이제 공연 코미디는 점점 좋아지고 있는. 야, 근데 그런 분위기를 보니까 그렇고 5년 내내 갔으니까 뭐 참가 팀이라든지 참가 국수라든지 네. 내용면에서도 그렇고 좀 네. 많이 알차. 이게 전 세계에서도 그러면 코미디 하시는 분들이 이제 알아줄 만하네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 1년으로 세계 3대 코미디 페스티벌이 있어요. 네. 그게 이제 그 영국의 에딘버러. 에딘버러. 네, 거기 이제 프린지 페스티벌이 이제 되게 유명하고 네. 그다음에 캐나다 몬트리올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몬트리올. 그다음에 호주 이제 김영철 씨가 얼마나 갔다 온 네. 호주 멜버른 코미디 페스티벌. 멜버른. 그거 외에 약간 곁다리로 스위스 이제 몽트레 페스티벌이 또 있는데 네. 그걸 포함해서 그냥 4대 코미디 페스티벌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네. 네. 근데 부산도 이제 곧 들어가겠네. 좀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이미 이제 호주라든지 몬트리올 쪽하고는 이제 제휴도 하고 그래서 이제 막 잘하는 개그맨들은 또 거기서 공연을 또 추진하기도 하고 일단 호주 진출을 하고 이제 해외 진출을 하는 그런 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점점 네. 우차사 개그맨들이나 네. 저희 지금 뭐 얼마 전까지 우차사 했던 네. 멤버들은 더 이상 설 곳이 없다는 생각이 드네. 아니 그렇지는 않죠. 언제든지 팀을 만들어서 도전하면 팀 만들면 어디다 얘기해야 됩니까? 김준호 씨한테 얘기하면 되죠. 아 그쪽에다가. 네. 아니 저한테 얘기하시죠. 근데 팀을 만들어서 보통 공연 위주로 본인들이 활동을 하시고 네. 이제 뭐 코미디 페스티벌에는 나중에 참가하는 형식으로 해서. 네. 아 그렇게 하는 겁니까? 네. 이태영 씨. 네, 저는 안 하겠습니다. 안 할래요? 아, 태영 씨는 그거 해요, 그거. 약간 각본을 짜서 작가로 들어간대요. 그럼 만들어줘요. 아, 너무 좋죠. 참가하는데 의의도 네. 진짜 깊고 하니까. 코미디 네. 작가로. 네, 한번 가보는 작가로. 거지. 아, 그럴까요? 네. 쓱 한번 들어봐요. 지금 기획서만 몇 개를 제출하시는 거예요, 지금? 몰라요. 일본 뭐 가자고 했다가 지금. 일본 자빠졌잖아. 네. 중국 자빠지고 싸드 때문에. 아, 근데 저는
그 블루카펫이라고 이제 레드카펫 대신에 행사를 하는데 되게 마음이 아팠던 게 네. 그때 고명하신 분들이 오셨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이 피켓을 들고 와룡봉 씨님. MBC 개그맨도 웃길 수 있다. 이야. 그렇게 들고 나왔어요. 어, 그래서 그 네 분이 나오셨는데 그 피켓을 네. 들고 딱 그 네 분. 국가 이용 이제 기자분들 찍잖아요. 네. 저 레드카펫이니까 방송도 그때 KBS에서 중계를 했거든요. 어. 그래서 보는데 이제 그 약간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가지고 어. 카메라에서 본인 얼굴보다는 어. 그 피켓이 잘 나오게 자기들의 얼굴 숨긴 거 아니에요? 자기들은 못 웃길 것 같아서 잘 모르겠지만 MBC 아무튼 MBC 개그가 지금, 지금 멈춘 지가 지금 3년이 넘었는데 맞죠. 아무튼 그런 부분이 되게 좀 그랬었고 뭉클하네요. 근데 오차사 분들도 좀 오시긴 했는데 오차사 얘기는 좀 나왔나요? 근데 따로 피켓을 준비한 건 아니시더라고. 근데 김구라 씨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변기수 씨가 이제 그 레드카펫 진행을 봤는데 네. 그러니까 오차사도 지금 멈춰 있는데 좀 MBC SBS 개그 가 좀 살아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좀 해줘가지고 네. 현장에 있는 입장에서는 네. 되게 좀 남다른 감회가 있었던. 아 진짜 사실 우리 MBC 네. 개그맨 네. 우리 이태영 씨 계시고 네. SBS 개그맨 이동엽도 있고 네. 둘 다 지금 한가해가지고 네, 한가한 스포츠 경향에서 우리를 먹여 살리네. 네. 그렇죠. 하여튼 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올해 오늘 주까지거든요. 9월 3일까지니까. 아 그리고 오늘 저 부산 가는데. 네 그럼 가서 보시면 되겠다. 아, 그 또 참 더블 별로 나누고 보고 싶어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 그냥 막 볼 수 있는 겁니까? 가서 김준호 씨한테 연락하거나 아니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아, 이거 부끄럽네. 티켓팅해서 네. 보고 싶어요. 표도 안 비싸요, 별로. 아, 그래요? 해운대 근처에 가시면 공연장이 되게 퍼져 있는데. 아, 그 찾아서 그냥 보면. 네, 찾아서 그냥 영화제처럼 그렇게 좀. 그거 재밌긴 재밌겠다. 그리고 7시야 이런 데 드림 콘서트라고 해가지고 거기 있는 외국 분들이나 국내 분들이 다 모여서 그냥. 이렇게 크게 공연처럼 맞아요. 페스티벌 그 있거든요. 공연 큰 공연이. 아. 그걸 보시면 따로따로 보는 것보다는 시간은 좀 각자 짧지만 네. 한꺼번에 많은 개그맨들 저 그때 아 기억나네. 제가 그거 3회 때 네. 출연했었거든요. 그 드림 콘서트 출연. 드림 콘서트에 출연했는데 좀 네. 불편했던 지점이 네. 제가 그때 역사 속 그날이라고 네. 일본 뭐 이렇게 독립운동 일제 시대 때 네. 독립운동했던 그 장면을 네. 연출하고 이제 그걸 보여줬어요. 네. 그러나서 그 다음 바로 우리 뒤에 팀이 일본 팀이더라고. 그래서 엄청 눈치 보였겠네. 아 배가 문제야 배가 막 하고 막 그런데. 그분들은 그 내용을 다 내용을 못 들으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아. 근데 그거를 쓱 지나갔지만 자랑스럽게 생각하면 되죠 뭐. 저는 자랑스러워 싶은 얘기 한 거니까. 한국에서. 일본 너희들도 들어야지 하고 당당히 했는데 아, 그건 이제 사실은 정부 사이의 문제지 국민들 사이의 문제는 또 아니잖아요. 네. 어쨌든 그분들 네. 본데 좀 민망을 하더라고. 뒷담화한 그래서 오늘 아이도 네. 네. 블루카펫 항상 네. 이벤트처럼 하는데 네. 특별한 뭐 재밌는 이벤트라든지 에피소드가 없었나요? 일단 그 생각 안 해요. 네. 나몰라 패밀리가 이번에 올해 처음 나왔거든요. 네. 나몰라 쇼. 김태한 씨 김태한 씨인가요? 네. 태한 씨 웃기지. 미스터 빈 닮은 씨. 김밥이 뭐 이렇게 네, 밥이 김. 오 예. 네네. 하셨던 네. 산체스. 산체스. 몸을 엄청 잘 만드시. 네. 아, 그래가지고 맞아요. 이제 팔 뺐다 넣었다는 거. 네, 처음에 이제 이렇게 막 그 아시겠지만 이 보드가 있잖아요. 네. 처음에 나와서 이제 포즈 딱 인사하고 네. 걸어 나가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갑자기 상의를 벗었어? 다 벗고. 아 그분이 그 팔주간 얘기죠. 저 네. 다음 기수로 아, 보여줘야 되는 몸이 한창 좋더라고. 몸을 진짜 지금 한창 좋을 때. 왜냐면 그게 네. 또 계약 기간에. 그래도 태영 씨가 그때 한창 그때 할 때 나갔으면은 진짜 등근육 보여주는 거 아, 아쉽네. 그 지금 그 상의 탈의 한 게 화제가 됐나요? 네, 되게 사진도 많이 나와요. 검색하시면 되게 많이 나와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아, 그 폼도 약간 멋있게 잡으신 게 아니라 약간 이제 개그 느낌으로. 그렇게. 제가 알기로는 그 나무라 패밀리가 대회도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아, 입상은 그, 못했는데 그래도 해외에? 아니요 국내에서 그 뭐죠 보디 보디빌더 하는 네. 나가가지고 또 재밌게 또 포즈도 취하고 또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홍윤아 씨가 이제 또 이 남친구분하고 김민기 씨가 같이 왔었는데 김민기 진짜 운 좋다. 네. 변기수 씨가 이제 거기서 네. 웨딩 마치를 또 올려줬어요. 아 그런 식으로 딴 카페에서 두 분이 손잡고 나가는데 네. 관객들도 딴 다 같이 해주고 미리 결혼식을 좀 하는 듯한 야 국민 이제 뭐 부부다 이제 그러네요. 뭐 좀 재밌는 포즈나 이런 게 많았고 저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네. 고명한 씨, 이준석 씨의 그 피켓 아, 진짜 고맙다. 근데 사실 MBC 개그맨들은 네. 진짜 선배님들
잘 만났네. 우리 SBS에 제가 그러면 들고 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미키 왕수 씨 이런 분들이 막 분홍색 옷 입고 이렇게만 나왔지 뭐 따로 장난하신 게 없더라고. 아, 참 우리 SBS 살리려고 노력하는 개그맨이 없네. 아무튼 9월 3일까지니까 오늘 1일이니까요. 네. 이번 주 일요일까지 네. 이제 폐막하게 되니까 지금 또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들 부산 계시거나 부산 갈 계획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해운대 인근에 들르셔가지고 그렇죠. 예, 공연 또 즐겨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좋은 얘기를 좀 했다면은 네. 오늘 두 번째 소식을 하는 건 약간 좀 우울한 소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소식인데 지금 방송가가 네. 사실은 전쟁이죠. 지금. 네, 맞습니다. 지금 전쟁이죠. 사장과의 전쟁. 굉장히 좀 어지러운 상황인데 이 MBC와 KBS 파업에 관련해서 좀 네.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사실 이 파업하면 네. 왜 파업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사장님을 나가라. 뭐 그런 얘기로 지금 파업이 시작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파업하면 네네. 제 아는 분들 중에 네. 사실 같이 동참해서 네. KBS 뭐 MBC 출연 안 하겠다 이렇게 하는 연예인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 제 주변에 파업을 같이 동조하겠다 네네. 동참하겠다 네. 뭐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KBS랑 MBC는 파업 중에는 나가지 않겠습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파업 중단될 때까지. 중에? 파업할 때는 지금도 안 나가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도 뭐 프로그램 뭐. 만들지 않은 코인데 무슨 일단 그럼 네. 상황을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네. 지금 MBC하고 KBS 노조가 지금 파업에 지금 들어간 건 아니에요 아직. KBS 들어간 파업을 건? 결의는 했는데 네. 아직 파업을 시작한 건 아니거든요. 지금 일정을 말씀드리면 네. 이 전국 언론노조 MBC 본부와 KBS 본부는 4일 날. 그러니까 4일날부터입니까?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인가요? 네. 부터 공영방송 정상화와 경영진 사퇴를 조건으로 연대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KBS가 노조가 두 개거든요. KBS가. 그러니까 민주노총 노조가 하나가 있고 네. 그다음에 한국노총 노조가 하나 있는데 네. 한국노총을 노조를 일반적으로 1노조라고 그러고 구노조라고 하는 분도 있고 1노조라고 하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노총 노조를 2노조 또는 3노조라고 하는 야, KBS 1TV, 2TV 있듯이 네, 네. 노조도 두 개네. 근데 1노조는 보통 그 기술직이나 영업직이나 이런 그 내근직 분들이 많고 이노조는 네. 기자나 PD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만한 분들은 이노조에 되게 많이 있고 아무튼 이노조하고 MBC 노조가 같이 민주노총이기 때문에 4일날 동시에 파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KBS 1노조가 7일부터 파업을 결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7일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양대 공영방송이라고 하죠. 이 두 네. 방송사의 네. 이제 프로그램이 멈추게 되는 상황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네. 시청자들 네. 입장에서는 지금 저 라디오를 듣고 있는데 라디오도 네. 지금 방송이 제작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 맞아요. 계속 음악 방송으로 대체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고 있고 그 뭐 지금 MBC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워낙에 지금 시끄럽고 네. 뭐 초유의 파업이다 막 이렇게 할 정도로 막 좀 시끌시끌한데 시청자 입장에서는 왜 하는 거지가 제일 궁금할 것 그렇죠. 같아요. 왜 하는지 조사해 오셨습니까 이태영 씨? 제가 이렇게 조사는 전 했죠. 어제 PD 전화도 읽고 네. 네, 봤는데 네네. 이제 이거를 제가 왜 하는지가 제일 궁금하니까 하 기자님한테 정확한 네. 팩트를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이태영 쑥 빠져나온다. MBC 또 툭. 일단 이게 약간 진행자의 네. 역할이죠. 일단은 네. 좀 이게 약수가 좀 거슬러 가요. 네. 그러니까 이 단순히 지금의 파업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그렇죠. 게 좀 약간 2000... 시대 설명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거슬러 가자면은 사실은 이명박 정부 출범하고도 좀 연관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KBS나 MBC의 경우에는 지배 구조가 좀 독특하거든요. 그렇죠. KBS의 경우에는 사장을 네. 이제 국가에서 선임을 해서 하는 임명직 사장이 되는 거고 네. MBC는 국가가 임명하지는 않지만 네. 국가나 대통령이 임명한 그리고 뭐 국회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임명한 방송진, 네. 네, 방문진이라고 하죠. 방송문화진흥회. 네. 네. 거기 이제 이사들이 이제 의견을 모아가지고 이제 사장을 면접을 보고 해가지고 추앙을 사장을 뽑히는 거죠. 이렇게 뽑는 네. 그런 구조가 되는데 그 사실 그렇다 보니까 두 방송사의 경우에는 YT까지 포함해서 네. 세 방송사의 경우에는 굉장히 이 정부의 입김이 많이 좀 작용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정부의 그런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취향에 좀 맞는 인사들을 많이 지금까지 계속 임명을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오면서 사실은 이제 그 전에 이제 사실 이제 뭐 노무현 정부라든지 김대중 정부에 있어왔던 사장들하고 좀 다른 이제 좀 이렇게 센스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들어오고 이러면서 사실 이제 정권이 바뀌면 네. 정부에서만 조직에서 막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앉히면은 또 방송사도 이제 그에 맞춰서 또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사정에 맞는
분들로 이렇게 막 국장이나 부장 같은 분들이 바뀌고 그렇게 되는데 거기서 나왔던 이제 불만이 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노조원들 입장에서는 이 이명박 정부 이후에 임명됐던 많은 사장들이 별로 이렇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고 그리고 제작의 자율성을 침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라서 2012년도에 사실은 처음에 파업을 했어요. 그쵸, 했죠. 그래서 이제 낙하산 사장을 좀 막는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MBC와 KBS가 동시에 그때 이제 사장들을 노조원들이 다 이렇게 좀 이렇게 부정하는 이 상황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파업에 들어갔어서 MBC는 거의 장장 170일 동안 파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뭐 태영 씨도 기억이 나실지는 네네. 모르겠지만 그때 한창 막 무한도전도 몇 개월 동안 열방을 하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많은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했는데 결국엔 큰 소득 없이 끝났어요. KBS도 그렇고 MBC도 그렇고 그냥 백기 초항을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큰 소득 없이 마무리가 돼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방송이 정상화됐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그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초우라고 복속 인사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분들, 그러니까 뭐 아나운서 분들부터 슬슬 이제 눈에서부터 안 보이기 시작하고 거기 이제 파업에 동참했던 분들은 뭐 다른 그 보직으로 바뀌어요. 보직이 좀 비제작 부서. 그러니까 MBC의 경우에는 뭐 상암동 개장하고 나서는 약간 스케이트장 맞아요. 관리나 아니면 잘 아시겠지만 그 용인에 있는 드라미아 그 드라마 세트장 있거든요. 네. 그 관리직 같은 그리고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막 십몇 년 동안 의학 막 했던 황선숙 아나운서인가? 네네. 그분은 갑자기 심의실로 보내고 막. 그러니까 전혀 그러니까 본인이 해왔던 이런 느낌의 그런 보직이 아니라 아예 다른 보직으로 가서 처음부터 일을 배우게 하는 이런 상황이 생기고 KBS의 경우에도. 또 많은 분들이 그만두고 또 좀 파업에 참했던 좀 이렇게 이런 분들이 뭐 보직이 바뀌고 이렇게 비슷했었어요. 네, 네. 그런 부분이 쌓여 오다가 네. 근데 사실은 이제 그게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지고 했는데 이제 지난해 이제 그 연말에 촛불 전국이 생기면서 이 특히나 이 KBS나 MBC 기자들이 현장에 가가지고 굉장히 좀 자괴감을 많이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JTBC가 사실은 특종을 많이 하면서 막 국민들이 막 촛불 현장에 가면 응원도 해주고 그랬는데 MBC나 KBS는 그 막 이렇게 방송사 마크 달고 들어가는 것도 힘들었다고 못 들어가죠. 네, 그러니까 막 욕하시는 분도 많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막 자괴감을 갖다가 이번에 이제 정부가 바뀌면서 이제 정부가 바뀌면은 이제 사장들이 이제 바뀐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박근혜 정부에서 거의 막바지에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임기가 좀 남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안 나간다고 하니 이제 정부도 바뀌었고 하니까 이제 노조에서는 좀 희망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또 문건 같은 게 발견된 게 있었거든요. MBC의 경우에는 뭐 촬영 기자들 중에서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4단계로 분류하는 뭐 블랙리스트 같은 게 잡혔지. 발견되고 그러면서 이제 영상 기자회 분들이 막 이제 현장 안 가겠다 하고 그다음 PD 수첩도 좀 약간 뭐 아이템 같은 거 계속 이제 못하게 하고 하니까 PD들이 막 제가 거부를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MBC의 경우에는 퍼진 거고 네, KBS 경우에도 지금 있는 고대영 사장이 이렇게 뭐 아이템에 간섭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좀 제작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제 좀 부글부글 끓고 있던 것들이 이번 정부 바뀌면서 좀 터져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 최근에 또 방통위라고 하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거기 이제 또 위원장도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좀 더 이제 좀 방송에 좀 자율성이나 이런 거를 좀 중점적으로 사실 올해 연말에 재허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사들은 4년이나 5년마다 재허가를 받거든요. 네네. 그래서 재허가에 탈락하면은 방송이 없어지죠. 정신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 것 그런 걸 심의를 하는데 그 심의에 뭐 예산인 집행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있겠지 편성 비율도 있겠지만 제작의 자율성을 갖다가 보장받고 있는가 이런 것도 좀 보겠다고 하니까 이제 노조가 좀 힘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사측에 이제 이런 퇴진을 요구하다가 사장들이 안 나간다고 하니 본격적으로 이제 투표를 하는 파업에 정말 골물대로 골마 있었기 내 그러니까 안을 들여다 보니까 골마 있을 대로 골마 있었기 때문에 오래된 이제 정말 짜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제 뭐 짜지 않아도 터졌지 않나. 그렇죠. 깔끔하게 제가 봤을 땐 그 뭐 사장님이 안 나간다고 말하지만 뭐 안 나갈 마음으로 진짜 안 나갈 마음으로 말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자기 발로 나가면. 뭔가 좀 명분이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 그냥 나가면 왠지 불명예처럼 나가는 것처럼 자기들끼리만 저희가 생각했을 때 빨리 나가야 되는데 불명예스럽게 나간다 내가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쫓겨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쇼를 지금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진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사상 최대의 초유의 방송 역사상 뭐 처음으로 이렇게 대규모의 저 대대적인 뭐 파업으로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게 됐느냐 좀 보면은 2012년 그때도 뭔가
파업을 했지만 뭐 성과 없이 거의 뭐 미미하게 네. 끝났다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네. 이번에는 뭐 저희가 편성부라고 하죠. 편성 PD들, 편성 제작국 쪽 부분도 PD들도 함께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파업에 동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아예 그러니까 주주에 들어가는 분이 없는 거예요. 오. 그래요, 맞아요. 뭐 주주에서 잡을 사람이 없네. 주주 다 뺀다는 거예요. 사람이. 원래는 KBS 쪽은 네. 또 이렇게 말하면 좀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네. 남는 PD분들이 잉여 PD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좀 비노조 네. 간부분들이 가서 했죠. 가서 하셨잖아요 옛날에. 네. 근데 이번에는 좀 많이 빠지고 심지어 그 같이 아까 또 얘기하던 KBS 출입하던 어떤 연예인 몇 분들도 네. 이제 안 간다고 이렇게 된 거예요. 소식이 좀 있더라고요. 뭐 표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불후의 명곡 원래 나가기로 했다가 안 나가기로 그런 식으로 해서 얘기하고. 갑자기 네. 저한테 KBS에서 엄청 전화가 많이 오는 거예요. 나오라고. 라디오 어디 나오라고. 처음엔 너무 좋아가지고, 예. 반사 이익인가요? 반사 이익인가요? 그런데 네. 제가 생각해보니까, 아, 이거는 네. 파업해서 지금 나갈 사람이 없으니까, 무전하니까. 출연자가 네. 없으니까, 아, 나한테 불렀구나. 그래서 이거는 같이 동참할 수 없다. 오. 그래서 제가 가감하게 스케줄이 있다고 딱 얘기를 했습니다. 오. 오. 어필하시는 건가요? 그렇다고, 네. 그렇다고 이제 소신을 얘기하신 건 아니고, 그냥 둘러서. 바빠가지고요, 이렇게. 바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KBS 파업에 지지하는 의미로 나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네. 스케줄이 있어서 그랬더니 다음은 그런데 말은 다르게 다음 주는요라고 묻길래 너무 당황했습니다. 그 다음 주는 스케줄 봐야 되는데 이렇게 때마다 고정이에요라고 했어요. 고정이죠. 도현 씨 네. 경우에는 약간 나한테는 지금 파업을 소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거네요. 아니 지금 어쨌든 저는 이번 주 금요일날 네. 사실은 오늘이죠. 네. 오늘 그래서 와달라고 했지만 가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부산 가지 그래서 안 된다 했어요. 그때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나운서분들도 네. 눈에 보이는 저희 시청자들 입장에서 눈에 보이는 네. 그분들부터 보이지 않게 되고 사각지대로 가게 되고 네. 뭐 이런 걸 보면서 제작 PD분들도 약간 뭔가 동료들에 대한 미안함이라든지 네. 같이 파업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그런 마음이 항상 이렇게 빛처럼 있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 인터뷰하신 내용을 네. 보니까 그래서 같이 참여하게 되었다고 하고 전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좀 관심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네. 저희가 나종석 박사님을 모시고 네. 그 영화에 대해서 왜 영화가 좀 역사를 기반으로 한 영화가 좀 더 고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영향력이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좀 철저히 해야 된다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그 공범자들이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언제죠? 네. 네. 그 영화를 보고 조금 더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관심을 네. 가지고 이 사건에 대해서 네, 귀를 눈과 귀를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좀 사건이 더 좀 뭐랄까요? 네. 영향력이 좀 커진 게 아닐까? 사실 저는 이제 골물대로 뭐 골맞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저희 팟캐스트 듣는 분들은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고 네. 그리고 지금 다른 팟캐에서도 이런 얘기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저희도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권선징악이라고 해야 되나? 예, 지금까지 사실은 잘 눈가림하고 눈속임하고 어떻게 잘 왔는데 봤더니 안에 내용을 저도 뭐 사실 그렇게 세심하게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이번 방송하기 위해서 좀 찾아보니까 네네. 잘못됐더라 진짜 MBC 쪽 그 아나운서분들도 너무 못됐더라 진짜 들어보니까 네, 그러면 안 되는데 김태욱 PD님이 또 뭐 성명이랄까요? 그렇죠. 예능 PD도 얘기했어요? 네. 진짜 웃겨라는 그 내용을 보면은 아 뭐가 문제구나 쉽게 좀 아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그렇게 있었죠. 그러니까 웃기는 건 우리 직업인데 왜 사장이 웃기냐 하면서 뭐 그 예능에 관련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차 하나 더 운영 차 하나 더 빌려가지고 하는 것도 막 시도권을 치던 분들이 사장 행사에는 막 몇 억씩 더 쓰고. 수입을 하고 정말 그거에 너무 공감을 하는 게 저는 뭐 기존 출연자 한낮 출연자의 입장이었지만 네. MBC에도 그래도 오래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면 정말 뭐 MBC 예능이 수출을 잘 무한도전 때문이었지만 네. 항상 적자보다는 흑자를 많이 받고 잘 되고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이제 경영이라든지 이런 핑계로 돼서 항상 네. 뭐 코미디 눈에 시청률 안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 구체적인 금액까지 뭐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제 입장에서는 신입으로 입사했을 때 2007년보다 네. 뭐 그 2010년대 그때 네. 받은 금액이 훨씬 적었어요. 그러니까 너네 프로그램 시청률 안 나오는데 만들어주는 게 어디야? 뭐 시간대 안 좋아도 뭐 해보려면 해봐. 뭐 제작비가 반으로 줄었는데 어떻게 하겠어? 출연료를 줄여야지 하면서 네. 반 정도밖에 안 되는 진짜 50% 밖에 안 되는 걸 하면서도 네. 그렇게 제작비가 없으니까 해 이러고 하지만
뭐 좋을 때도 있었고 안 좋을 때도 있는 거고 전체적으로 예능으로 봤을 때는 크게 이게 문제가 아닌데도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다가 네. 출연료 삭감을 요구를 당연하게 요구했거든요. 네. 가장 말 잘할 말이죠 사실. 네, 요즘 어려우니까. 어려우니까 참아라. 그러면서 자기들은 이렇게 공원 네. 막 10명씩 쓰고 네. 그렇게 사장 취임 행사는 크게 뭐 몇 억씩 들여서 하고. 그리고 MBC는 사실 어렵다고 이렇게 출연료 줄이면서 상암동 사옥을 쳐서. 사옥은 정말 방송사 중에 가장 크게 예. 가장 크게 졌어요. 예. 그렇게 크게 저고 제가 하는 말 항상 하는 말이 코미디언실 한 칸을 방 하나를 안 내줬다는 거. 그거 심지어는 거기 따로 아케이드를 만들면서 자회사들도 못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IMBC나 이런 데 있잖아요. 예. MBC 스포츠 플러스나 네네네. 뭐 네. MBC 에브리원 왜 못 들어오는 그런 직원들은 그러니까 공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임대를 내줘야 되고 임대를 수익을 내줘야 받아야 수익을 되니까. 받아야 되니까 아~ 네. 가게를 거기다 유치를 한 거죠. 네. 아~ 그래서 영업 사업 그 사무실이 들어와야 되는 네네네. 공간에다가 네. 그러니까 이 약간 상가 같은 걸 져서 네. 임대료를 아, 임대했구나. 그래서 지금 그 케이블 쪽 이런 분들은 다 일산 드림센터에 지금 아, 또 거기 있는 거예요? 다 모여 있죠 지금. 야 이것도 뭐 기족 방송국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바뀌었어요 지금. 네. 그런 것도 바뀐 부분이 있죠. 어떻게 된 건지를 모르겠고 이게 진짜 미쳐 돌아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좋아 그런 멘트 좋아. 이태형 그렇게 해. 너 어차피 MBC에서 안 불러. 그냥 너 왜 이렇게 조심하냐. 얘가 막 바들바들 떨면서 하네.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아니, SBS 측 문제 있으면 제가 엄청 좀 심각한 논조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문제는 어디나 다 있습니다. 하나 꺼내세요. 어디요? 오빠가. SBS 측에 하나 카드를 꺼내세요. SBS는 내일을 보던데. 내일을 보면서 열심히 하던데. 네, SBS는 건들지 마세요. 아무튼 그 지금 그 아주 많은 결방 프로그램들이 지금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일단 네. 가장 뭐 주목받고 있는 게 이제 무한도전. 무한도전 안 하게 되죠. 이제 결방한다는 것도 있고. 네. 근데 이 와중에 이제 좀 화제가 되고 있는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 이제 이 아육대. 아, 이번에 네. 추석 때 안 합니까? 추석 특집에 원래 이제 MBC가 그 가을마다 하는 DMC 페스티벌이라고 있잖아요. 네네. 크게 하는 상암동 네. 그 네. 동네에서 그게 전격적으로 취소가 됐습니다. 아, 이번에. 네, 왜냐하면 지금 요정원들 없이는 도저히 방송이 안 되고 할 사람도 없고 메인 PD들 다 빠지니까. 네. 그래서 했는데 DMC 페스티벌은 안 하면서 아육대는 하겠다고 이제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아육대 이 감독님이 허양 PD 네. 이분이 요정원이어서 빠지거든요. 왜요? 이거 하려고 아육대 그 아니 하려고? 그러니까 파업에 참여를 해서 네. 방송 제작에 아, 빠진다고 메이비가 빠졌는데 빠졌어. 그거를 어떻게든 하겠다고 지금 녹화를 아직 안 한 상황인데 녹화를 하겠다고 지금 해서 논란이 좀 되고 있는데 이게 왜 좀 이렇게 좀 그 MBC 측에서 이렇게 매달리고 있을까 아육대 생각을 해보면 네. 이게 사실 추석 이후에도 되게 잘 팔리는 아 그렇죠. 그렇죠. 이 2차 판매가 네.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해외로 나가서 해외 나가는 것도 있고 네. 국내 케이블이나 이런 데도 2차 판매가 많이 되기 때문에 네. 그 수익을 얻어야 된다. 그런 이제 논리 때문에 이제 아니 사장은 이제 뭐 쫓겨 나갈 건데 돈은 뭐 엄청 짓고도 아닌데 뭐 그리 열심히 벌라 합니까? 그래서 지금 뭐 제가 또 가요 쪽이다 보니까 가요 쪽 팬덤들도 네. 다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파업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그런데 맨날 애들 다치고 이런 프로그램을 굳이 하려고 하냐 그쵸. 돈밖에 생각 안 하냐 막 이런 얘기를 좀 비난을 하고 있는 그 진짜 아육대라는 프로그램이 저는 그냥 시청자 일낮 한낮. 아, 근데 이태영 씨 왜 이렇게 저 자세입니까? 그럼 아니, 강하게 와서. 아니. 이태영 씨가 안 봐주면 그 방송 누가 봅니까? 아, 강하게 할 것도 없고. 저는. 이렇게 낮춰요, 계속. 약간 어떻게 보면 네. 추석 때, 네. 추석을 대표하는 프로그램이기도 이제 하잖아요. 자리 잡고 있죠. 그 자리 잡고 네. 있잖아요. 네. 아니, 추석 때면은 머틀로서 나오듯이. 추석 이제는. 명절 때는 크리스마스에 나오듯이. 케빈이 나오시죠. 케빈이 나오듯이. 성룡 나오고. 네. 추석 때는. 성룡이요? 아이돌 아육대를 하는구나. 네. 맞아. 설에 나오죠. 설에. 네. 재키 김인가요? 그렇죠. 재키 찬. 야 이태형 모르면 재키 찬은 구호죠. 재키 김캔 난 너무 모르겠네. 김 성룡 씨가 저희 재키 한국 김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재키 한국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만큼 친절하게 많이 봐가지고 저는 김신 줄 알았어요. 김성룡인 줄 알았어. 김성룡. 안 돼. 아, 그래서 김성룡. 보고 싶은 마음은 정말 굴뚝 같아요. 아이돌 아육대 네. 네. 이번엔 또 어떤 스타들이 나올지 네. 기대도 되고 굴뚝 같지만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네. 뭐 그 프로그램을 뭐 외주에서 뭐 PD를 끌어와서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무리하게 감행한다는 그리고 것이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내부에서는 외부 판매도 있겠지만 야육대 자체가 녹화를 길게 하잖아요. 네. 하루 종일 하니까 요거를 딱 찍어놓고 예전에는 2회분이나 이틀로
나눴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그냥 풀로 해가지고 추석 연휴 내내 틀겠다. 야, 머리 좋네 이것들이. 네. 한 시간씩 하면 한 종목씩 한 종목씩 하면은 대충 한 4, 5일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아육대 나오는 우리 아이돌 가수분들도 거부 선언 해야죠. 거부 서명 내고. 쉽지 않을걸요 아마. 저처럼 이렇게 강단 있게 못합니까 좀? 그들은 이렇게 이 음악 중심을 아야 되기 때문에. 진짜 음악 중심 한 번 나오기가 얼마나 힘든지. 어차피 PD들이 이번에 사장 교체 시키고 나면 정상화 되면 그 PD들이 나왔는 애들 눈에 가시처럼 밟혀서 쓰겠습니까?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또 써? 나 일단 KBS 방송으로 갈까? 괜히 내 혼자 많이 생각했네. 아니 근데 이건 각자의 신념이고 이런 것 뿐이니까 뭐 내세우거나 뭐 그럴 거는 이제 본인이 자유이실 것 같은데. 네, 뭐 아무튼 다들 가요 쪽 입장에서는 방송사하고 관계는 항상 의리인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좀 입장을 얘기해달라고 해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혹시나 말 잘못해서 좀 이렇게 미운처럼 바뀔까봐 걱정을 하는 게 다 그렇죠. 역사들 마음이기 때문에. 네, 정말 야. 최고의 갑과 여러 분야에 대해 갑을 관계가 있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뭐 김기덕 감독 얘기했듯이 김기덕 감독 사건이 있었잖아요. 여배우 뭐 성 뭐 추문 뭐 이렇게 아무튼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갑과 을의 관계는 방송사와 출연자 뭐 감독과 여배우 이만큼 강한 데가 드문 것 같아요. 여기만큼.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입장 표명이라든지 소송 이야기하기가 진짜 힘들죠. 왜냐면 꿈을 갖고 이제 시작한 사람들 그러니까 안 써주면 우리는 안 써주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네. 우리 끝났잖아요. 고용관계가 보장이 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정규직이나 뭐 이런 월급쟁이 아니기 때문에. 더군다나 저희는 뭐 한 해를 거의 뭐 따내듯이 회로 한 해로 하잖아요. 한번 나가면 완전 뭐 인생 바뀔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노리고 있으니까 뭐 얘기해서 잠깐 벗어나자면 이번 또 라디오 스타에서 지금 김생민 씨 나왔다가 화제가 됐죠. 좀 문제가 됐잖아요. 네. 그 김생민 씨도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네. MBC 라디오 스타에 딱 나와서 뭐 자기의 얘기를 딱 했는데 그 뭐 지금 파업하고도 맞물려서 지금 뭐 서민들을 무시하느냐 서민처럼 이렇게 모으는 게 잘못된 거냐 비한양되냐 얘네들 너희들 뭐 돈 많이 벌어서 좋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지금 댓글들도 많고 아 저도 참 많이 공감했어요. 저도 요즘 집 구하고 있어서 돈이 없어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내용 잠깐 가면 돈 아 얘기요? 아 김생민 씨가 저 사실 팟캐스트에 또 영수증이라는 그 KBS 프로그램을 같이 하고 아는 프로그램이죠. 그게 재밌다거든요. 원래 팟캐스트에서 떴어요. 그 한 2개월 2개월 전쯤부터 이제 영수증이 인기를 얻으면서 팟캐스트에서 인기를 얻으니 이게 KBS에도 10분짜리인가 15분짜리로 방송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쵸? 지금 팬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팟캐스트에서부터 일어나서 지금. 그러다 보니까 김생민 씨가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제 처음으로 뭐 경제 전문가 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자기 어떻게 돈을 모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일 스타성이 좋은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는 라디오 스타 이슈거리가 제일 잘 되는 라디오 스타까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김생민이 어떻게 돈을 모았는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약간 김구라 씨나 이런 분들이 구박을 했죠. 아유, 진짜 철없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너무 짠돌이다.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데 보통 서민들은 다 그렇게 살거든요. 근데 막 그게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하다 보니까 그게 김구라 씨뿐만 아니라 그 제작진들 생각도 그렇고 거기에 있는 연예인분들이 막 웃고 뭐 그렇게 하는 모습이 불편한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잘 모를 수 있어요, 사실. 보는 본인 단위가 다르니까. 네. 그리고 그게 또 예능이다 보니까 뭐 그런 식으로 막 짠돌이면 우리가 좀 뭐 그러잖아요, 사실. 좀 웃고 야, 짠돌이다 하고 우리도 사실 짜면 뭔가 좀 무시하려고 하고 아, 쟤 안 된다고. 구두쇠다. 나쁜 의미로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계속 이야기가 이어지면서 김생민이 나쁜 것처럼 된 거예요. 왜 저렇게 사냐 이렇게 된 거야. 간략하게 그런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구나. 그걸 봤던 시청자분들은 자괴감이 든 거지. 아니, 다 그래 사는데 그럼 그렇게 안 살아? 야 라스 보면서 처음으로 웃어야 되는데 나 울었다 이런 분들도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김구라 씨를 퇴진시키자. 퇴진이 벌써 2만 명 넘게 지금 하루밖에 안 됐는데 뭐 근데 참 운이 좋게 라스가 결방할 것 같아서 살아나지고 타이밍에서 쓱 빠져나와서 일단 방송이 안 되니까 가지고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그러면 네 이제 돌아와야죠. 다시. 아무튼 그 지금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파업에 들어가게 되는데 아마 지금 양대 방송사에서 굉장히 지금 현재로서도 KBS가 한 400명 정도 참여를 했고요. 오 많이 참여를 했군요. MBC 경우에는 한 KBS의 경우에는 지방사까지 포함해서 1,100명. 네. 그 MBC도 이미 400명이 제작 거부를 하고 있고 지금 노조라든지 MBC 노조는 특히나 90% 이상의 찬성률로 다
제작 거부를 결의한 네. 상태라서 그래서 지금 양대 노총 그 노동조합의 그런 수장들이 끝장 싸움을 이제는 절대 물러나지 않겠다. 이번에는 네, 그러니까 승리하고 돌아가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진짜 그때 2022년이 굉장히 171일 파월이 길었거든요. 그런데 네. 과연 이제 올해 파업이 어떻게 길어질지 일단 당분간 방송 파행이 될 텐데 이런 부분을 좀 그러니까 들으시는 분들이 좀 보는 게 불편하다. 네. 왜 내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안 하냐. 이런 불만이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좀 그 내적인 사정을 좀 이해를 하시고 네. 또 그런 부분을 좀 공감하시는 분은 공감하시고 또 이런 부분도 좀 각자 생각을 좀 가지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거의 네네. 400명 뭐 1,000몇백 명 이게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이 거의 우리가 뉴스 매일 보잖아요. 네. 근데 뉴스도 매일 보고 예능도 드라마도 매일 보겠지만 네. 특히 뉴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냥 거의 흡수하다시피 아 그랬구나라고 하는데 우리의 의식을 알게 모르게 뉴스 같은 데서 조작을 하고 선동을 하고 해가지고 의도 어떤 정치 의도를 가지고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고 이런 거 조작한 것도 굉장히 문제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서 문득 너무 소름 끼치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그냥 그 시간에 틀어놓고 봤는데 어떤 누군가의 의도에 의해서 나는 그걸 주입당했다는 느낌이 드는 순간 너무나도 불쾌하고 소름 끼치는 거예요. 저도 사실 뭐 노조원은 아니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거기에 참여를 하곤 하겠다는 마음이 있거든요. 네. 바꿔보겠다. 네, 댓글을 봐도 많은 분들이 그래 우리가 불편하더라도 이번에는 끝장을 보고 가자라는 식으로 많이 응원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함께 파업을 하는 느낌이 아닐까. 지금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번 파업이 끝나잖아요. 어쨌든 뭐 성공적으로 끝나길 기원하지만 성공적으로 끝났다. 그럼 이제 방송국 안에 판도는 다 바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겠죠. 기득권들이 이제 가지고 있었던 그 프로그램들이 많이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프로그램들도 많이 생기고 새로운 시도들도 이제 많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필요해요. 이태원과 제가 우리 올드한 거 아니야? 아주 새로운 거 아닌가? 여기서 바카수다에서만 올드하지 우리가 딴 데 나가면 신선하다고 바카수다에서 했던 거 처음부터 다시 다 가져와서 우리가 이제 새롭게 KBS랑 MBC를 한번 뒤집어 봅시다. 알겠습니다. 네. 뭐 그 파워에 대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또 좀 응원하실 수 있는 분들도 응원해 주시고 맞습니다. 다양한 의견 내주시는 게 살아있는 시청자가 있네. 그리고 이제 언론이 재구실을 사실 해야 됩니다. 저는 아직도 정말 뭐 듣는 분들이 언제나 하실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TV 딱 틀 때 그냥 11번을 누르고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기준이 11번이었어요. 왜요? 저는 5번인데. 아 그렇습니까? 본인은 SBS 붙였는데 왜 11번을? 아 저는 어릴 때부터 이게 MBC를 많이 아, 맞아. 봤어요. 습관적으로 있어요. 습관적으로 그냥 TV 틀면은 요새는 0번 나오잖아요. 그 뭐 IPTV랑 그러니까 뭐 이런데 그게 막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채널을 처음부터 맞아. 1부터 돌려야 되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데 누르잖아요. 저는 그냥 제일 낮은 번호 공중파가 5번이니까 네. 5번부터 5번, 6번, 올라가요? 7번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저는 11번부터 일단 딱 틀어서 내려와요? 11번부터 내려오든 MBC 올라가든 MBC 관계자분들 들으시라고 하시는 말씀인가요? 뭐 들어주시면 좋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11번부터 뭐 시작했습니다. 팝 소식은 이제 전했고요. 마지막 소식이었는데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좀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좀 짧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네네. 그 아까 말씀하셨던 태영 씨 얘기대로 조작, 야 조작, 여러 가지 뉴스에서 뭐 이런 걸 조작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 사실 최근 방송가에서 이러한 좀 기자 드라마가 좀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네.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지금 남궁민 씨가 주연하고 있는 조작이라는 드라마가 지금 실제로 SBS 방송 월화로 방송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죠? 그 시간 다음 시간대, 그러니까 조작이 끝나고 나면 네. 다음 주부터 바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MBC 파업 하는 날 네. 9월 4일부터 네. TVN에서 또 기자 드라마가 방송을 해요. 아, 아르곤이란 아르곤, 아르곤이라는 작품이 김주혁 씨랑 천우희 씨 네, 나오는 드라마. 아르곤이라는 작품이 이제 방송을 하게 돼서 어떻게 보면 월 화요일은 그냥 10시부터 12시까지 기자 드라마만 줄창하는. 왠지 시의성도 있네. 파업하니까 네. 옆에서 쟤들 왜 파업하는 거야. 뭐 기자 뭐 기사 같은 거 막 조작하고 이런데.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 볼 수 있겠네. 갖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좀 보여주는 드라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저는 그래서 이번 주에 했던 그 제작 발표를 갔다 왔거든요. 네. 근데 이 감독님이 예전에 우리 저 논란이 있었던 치즈 인 드라마. 뭐요? 치즈니 트랩이 성준 씨, 뭐 박해진 씨 나왔던 예, 예, 예. 그 나왔던 치즈니 트랩의 감독이던 이윤정 감독님이 네. 이번에 연출을 하게 되고요. 특이하게 8부작이에요. 왜 이렇게 짧게 안 돼? 그러게요. 아 이게 팝하고 맞췄나? 그러니까 TV는 상관없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짧게 좀
제대로 만들고 싶다. 괜찮네요. 이게 네. 그러니까 내용을 네. 늘려내려서 16부작 만드는 게 보다는 네. 재밌게 8부. 네. 딱 한 달만 방송하는 네. 거예요. 그래서 8부작을 만들었는데 이 드라마 줄거리가 이제 김주혁 씨, 뭐 천웅희 씨 나게 되는데 그 이제 방송사를 배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송사 배경을 하고 있는데 시사 그 탐사 보도팀인 이름이 아르곤인데 네. 거기 이제 리더가 그 프로그램의 앵커이자 또 기자인 이제 김지혁 씨고요. 네. 그 밑에 이제 천웅희 씨가 들어오는데 천웅희 씨는 시용 기자라고 해서 계약직 기자예요. 아. 그래서 2년 계약으로 그 방송사에 들어왔다가 네. 마지막 계약 종료 6개월 남기고 이제 이 아르곤 팀에 들어오게 되는 네. 그 이제 신참 기자 역을 맡았는데 네. 시용 기자라는 표현이 사실은 좀 새롭잖아요. 되게 네. 낯설잖아요. 시용 시용입니까? 네, 그러니까 계약직 기자를 아. 그러니까 용명 기자. 어 그게 원래 있는 용어입니까? 네, 용병 기자라고도 하고 용병 시용 기자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이렇게 그 회사에 고용된 게 아니라 네. 그 사안에 따라서 아니면 계약직으로 해서 이제 기사를 제공받고 그다음에 이제 돈을 주는 그런 건데 이 단어가 나온 게 사실은 MBC가 시작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2012년 그 파업을 하고 나서 맞아요. 그 이제 기자분들이 대거 이제 그만두거나 전출되거나 그랬거든요. 네, 맞아요. 그 자리를 정규 공채로 채우지 않고 그냥 수시로 계약직 기자를 뽑아가지고 네. 그 기자들 채웠거든요. 그래서 아나운서도 그러지 않았나요? 그렇죠. 뭐 그래서 시용 네. 아나운서라고도 하고 네. PD들도 그랬고 다 계약직 PD나 계약직 기자, 계약직 아나운서들을 다 채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가리키는 말이 이제 시용 기자, 네. 시용 PD, 시용 아나운서였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 시용 기자 역할로 이제 전우희 씨가 출연하게 되는 네.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 아르곤인데 이 아르곤의 뜻은 네 뜻이 궁금했어요. 사실은 그 원소 기호에 아르곤? 나오는 네. 네, 아르곤이란 그 원소가 있어요. 아, 알고 있죠. 네, 근데 AR. 네, 근데 그 아르곤의 특징이 뭐냐면 유일하게 그 물질이 산화되는 건. 그러니까 산화된다는 게 뭐냐면 불타는 거예요. 네. 자동으로. 네. 불탑니까? 공기가 만나가지고 타거나 네. 부식하거나 이렇게 되는데 그걸 막아주는 물질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산화되는 거를 네. 그러니까 막아주는. 진실이 타서 없어지는 거를 우리가 막겠다 뭐 이런 뜻으로 아르곤이라는 뜻을 이렇게 지었다는 그런 네. 얘기가 있는데 멋있네요. 하여튼 뭐 그래서 이 탐사 보도 팀이 사건을 추적하고 그 안에 이제 멤버들이 뭐 이렇게 취재를 하면서 벌어지는 일들 네. 방송사 어떻게 보면 그것이 알고 싶다와 피디스처. 약간 좀 손석희 아나운서 느낌의 그런 걸 좀 합친 듯한 그런 좀 느낌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 아르곤이라는 프로그램이 이제 출연했는데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당연히 얘기가 나오죠. 이 조작이라는 네. 작품과 뭐가 다르냐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조작이라는 작품은 사실 남궁민 씨가 기자로 나오고 네. 또 이 저기 유준상 씨가 또 기자로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남궁민 씨가 본인의 그 형님 죽음에 대한 미스터리를 풀다가 그 이제 대형 언론사의 뭐 이제 비리를 알게 되고 그 대형 언론사의 상무나 이런 분들이 막 뉴스를 조작하고 막 증거를 조작하고 막 사회 그런 막 비리의 온상이 되는데 그분을 좀 처단하기 위해서 이제 기자가 아닌 기레기라고 하죠 요즘에 기자와 이제 쓰레기를 합한 말로 기레기라고 하는데 기레기가 돼서 내가 기꺼이 나쁜 놈이 돼가지고 이제 그걸 처단하겠다. 그래서 개인의 좀 모험담에 좀 중점을 맞췄다면은 네. 아르곤 같은 경우에는 이 팀 자체가 작가를 쫓으면서 그 이윤정 감독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작이라는 작품은 좋은 작품이고 우리도 봤는데 약간 좀 다르다고 느껴진 게 우리는 좀 사람 얘기를 한다. 다른 작품은 보통 보면 기자가 작가를 취재해가지고 사건을 따라가는 얘기가 주잖아요. 근데 네. 이 드라마는 기자들끼리 어떻게 좀 뭐 현실을 타협하게 되거나 아니면 좀 기자 정신이 무너지게 되거나 이런 사람. 고비가 있을 때 이런 분들이 서로 좀 서로를 응원해가지고 어떻게 좀 벗어나는지 이런 부분을 좀 주로 그리는 드라마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들어봤을 때 네. 아르곤 한번 보고 싶네요. 9월 4일부터 10시 50분 TVN 나옵니다. 하필이면 또 시대를 좀 반영하고 있는 느낌이 네. 들고 그렇죠. 네. 딱 한 달 조금만 뭐 자칫 잡으면 한번 못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정주행하기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비밀의 숲 이런 거는 되게 길어가지고 힘드셨잖아요. 많은 분들. 근데 8부작만 딱 보면 되니까. 네. 아무리 길어도 네. 8시간 이틀 정도만 고생하면 네. 다 볼 수도 있겠고. 개인적으로 그래서 뭐 기자 드라마니까 저도 기자고 이러다 보니까 네. 예전부터 참 관심이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기자 드라마가 되게 많았잖아요. 많죠. 예전에 뭐 그 스포트라이트라고 해서 지진희 씨랑 손예진 씨랑 그때 나왔던 네. 뭐 드라마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박신혜 씨랑 이종석 씨 나왔던 또 피노키오라는 작품도 네. 있었고 저는 영화에도 네. 또 모비딕
예, 네, 모비딕이랑 홍정민 씨가 나왔던 것도 나왔던. 있었고, 어. 그 다음에 좀 또 코미디식으로 약간 재밌게 한 게, 저와, 저와 김문석 부장이 또, 또 그 신문사 자문으로 참여한 네. 열정 같은 소리를 하고 있네. 네. 네. 거기 스포츠경이 나옵니다. 또. 네. 그런 작품들이 있었는데, 저는 지금까지 제가 기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뭐랄까, 마음에 안 드는 게 좀 많았어요. 왜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진짜 내가 나라든지 나의 동료들이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을 좀 리얼하게 그린다기보다는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학 드라마 하면 의사 병원에서 연애하는 얘기. 어. 그다음에 뭐 그럴 일이 잘 없잖아요. 뭐 무슨 법정 드라마 이러면은 법원에서 연애하는 얘기. 이야기. 이렇게 우리나라 드라마를 좀 약간 이렇게 분석하는 분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기자 드라마도 기자들끼리 연애하는 드라마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고. 네. 그 뭐랄까 좀 스포트라이트 예전에 스포트라이트의 경우에는 그때 지진희 씨랑 송혜진 씨가 방송사 기자였거든요. 근데 네. 송혜진 씨 오빠가 신문사 기자였어요. 근데 신문사를 되게 뭔가 악의 온으로 그러니까 방송사는 되게 진실을 따라가는데 막 신문사는 약간 그 오빠가 네. 송혜진 씨가 들고 이제 특종을 왔다가 몰래 훔쳐가지고 네. 자기가 막 보도하고 막 그랬거든요. 오빠인데 그러니까 송혜진 씨가 뭐 취재해가지고 수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네. 그걸 다 방에 들어와가지고 막 몰래 가지고 보고 막 맞아. 근데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뭐 드라마에서 보면은 기자 그러니까 뭐 기자를 주제로 한 드라마도 있겠지만 캐릭터로만 나올 때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예전에 멀쩡한 분이 하나도 없어요. 이희준 씨가 뭐 기자로 나왔던 드라마가 있었는데 기억은 안 나는데 뭔가 그런 분들은 특히 연예부 기자들은 뒤에서 몰래 뭔가 그 수사하면서 사건을 약간 조작하고 약간 뭐 안 좋은 슬리고? 방식으로 딜을 한다거나 뭐 이런 거를 많이 봐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학습이 됐어요. 기분자분 입장에서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너무 보기 힘들어요. 제가 신문 기자 중에 좋은 분도 있잖아요. 슈퍼맨. 네. 네? 슈퍼맨? 죄송합니다. 아, 영화에서. 아, 그분도 기자죠. 공주전화 들어가시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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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나요? 아무튼. 네. 그분은 사진 기자예요. 아, 기자. 사진 기자입니까? 네. 아. 클라크 켄트는 사진 기자죠. 아, 그것도 아, 정확히 몰랐네. 아무튼 근데 기자 하여튼 개인적으로 기자 입장에서는 아, 너무 좀 이렇게 좀 단편적으로 그런 세계를 그리거나 그래서 되게 멋있게 나오긴 해요. 근데 사실은 기자 삶이란 게 되게 구질구질하거든요. 뭐 멋있어 보이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같이 저같이라는 그렇지만 뭐 생활이 좀 힘들어서 아 그렇구나 고민하신 분도 많고 저희가 봤을 때는 또 하 기자님 되게 멋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딱 이렇게 사실 뭐 이렇게 뭐 경향신문사에 고충도 좀 있고 와서. 좀 약간 이렇게 사실 이게 전문직 치고는 또 대우가 저보가 좋은 편도 아니라서 되게 사명감만 갖고 이제 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은 잘 그려지지만 약간 너무 좀 거기 있는 기자들은 옷도 좋은 거 있고 다 그렇죠. 또 약간 촬영 기자분들도 바브리 보면 현장 가면 다 아웃도어 옷 입고 오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다 바브리 보고 와서 사진 찍는데 네. 거기 드라마 보면 전부 다 정장 입고 아, 보통 신문 머리 세팅되고 네, 머리 딱 머리 올리고 머리 딱 묶고 이렇게 와가지고 그게 아니거든요. 신문 기자분들 보면 우리가 하는 게 와이셔츠에 아니면 버버리 이런 거 그런 이미지잖아요. 근데 실제로 체크코트 안 그렇거든요. 등산복 입고 다니고 막 이런 극사실주의로 하면 그렇게 되겠죠. 제가 저보고 많이 대본을 쓰라고 하면 극사실주의 기자 드라마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대중들이 안 좋아하겠죠. 웹 드라마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대중들이 원하는 또 기자 이미지 있다 보니까 말해요, 아무튼 저는 굉장히 바람은 조작 같은 경우도 약간은 좀 약간 제가 생각하는 드라마하고 좀 거리가 있어서 아르곤이 좀 기대가 됩니까? 기자의 사실적인 드라마 좀 매너 알려준다고 하니까 좀 기대를 하면서 좀 이 직군에 대한 좀 다른 정보나 아니면 좀 리얼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또 기자분들이 좋은 글 또 많이 쓰겠네. 듣고 보고 좋으면 쓰겠죠. 뭐, 있는 대로. 근데 보고 이상하면 또 이상하다고 하겠죠. 아, 또 씁니까? 네. 아 그렇구나. 특히나 이게 좀 좋은 아이템이거든요. 사실 방송에서 그려지는 기자의 모습. 이게 한 번씩 코미디언 뭐 삶을 대해서 개그맨 삶을 막 그리는 어떤 드라마나 이런 것들이 한 번씩 나오면 좀 저희하고도 또 안 맞거든요. 그렇죠. 네, 보면서 실제 일하는 분이 보면 좀 그 의사분들도 의학 드라마 보면 이상하대요. 이상하더라고 저는. 또 이게 약간 검사나 판사분들이나 변호사분들이 또 법정 드라마 들어보면 왜 저래? 저 예를 들면 저 지창욱인가요? 네. 남지현 씨하고 되게 했잖아요. 맨날 뽀뽀하고 변호사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런. 맞아. 우리는 평소에도 뽀뽀 못하는 이런 분도 있거든요. 사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직군을 좀 잘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굉장히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렇게 또 방송과 이모저모 세계 또 깔끔하게 오늘 세계를 빨리 말긴 말았는데 옴니버스 시간이겠습니까 이번에 오, 옴니버스. 좀 괜찮았습니다 오늘 저는. 아 그런가요? 네 안에 내용이 뭐 좀 저희가 늘 잡다한 얘기들만 하다가 오늘은 뭔가 주제가 좀 나뉘어서 특히나 또 이 파업 관련해서 또 분노하시는 또 정엽 씨 모습이 되게 새로운
의외였어요. 네. 네. 일단은 팝 중에는 KBS. 괜히 끝나고 또 편집해달라고 하시면 안 돼요. 아, 절대 안 해요. KBS랑 MBC는 KBS에서 화냈던 거 좀 편집해 주십시오. 어. 이렇게 할까 봐. 1박 2일 정도 아니면 나가지 않겠습니다. 네, 그러면 MBC는 무한도전. 라디오 스타 아니면 안 나가요. 라디오 스타 무한도전 두 개 아니면 네. 안 나갑니다. 이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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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제 조동엽 씨도 그 부산 가셔야 되니까. 네. 네. 오늘 또 저희가 이렇게 좀 짧게 준비를 하긴 했지만 네. 다음 주부터는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변화를 줘야죠. 또 저희 또 저번 주에 나왔던 이장훈 기자의 또 합류도 거의 어. 확정적이고 확정입니까? 예, 네, 하기 때문에 8월달이 좀 다른 모습으로 네. 새롭게 9월이고 어. 저희도 이제 3년이 넘었기 때문에 좀 다른 모습 보여드리려고 애를 쓰고 네. 있기 때문에 항상 좀 기대해 주시고 그럼 저희 네. 안에 사진도 바꾸고 다 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 이제 관련 회의를 해야죠. 네, 좋습니다. 네. 일단은 좀 오늘 좀 보내드리고 네. 오늘 좀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이태영 씨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188회 연애는 바카스다. 저희는 다음 주에 네. 더 신선한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